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양방향 2차로 딱 차로 한 개씩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두 대가 나란히 오네요. 이 차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로를 통해서 오고 있고요. 앞엔 또 보행자도 한명 있어요. 보도도 없는 상태고 눈이 와가지고 눈 밟고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도로를 지금 보행자가 밟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죠. 반대편 차량이 앞지르기는 불법이므로 경운기를 사용하면서 그대로 주행한다. 경운기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틀렸고. 그대로 주행해서도 안 돼요. 물론 저 차가 불법이지만 사고를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사고는 피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줍니다. 여유 있게 해주는 거죠.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통과한 후에 우측의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커브길을 주행한다. 이 차가 통과한 다음 요 보행자 주의하면서 나의 길갈길 간다 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커브길은 신속하게 진입해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네. 천천히 진입해서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커브길 운영 방법이죠. 물론 사실 신속히까지 빠져나갈 필요도 없어요. 네. 천천히 진입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보통 신속히 빠져나가라고는 해요. 근데 커브길에서 속도를 빨리 내게 되면 위험하니까 커브길에 천천히 진입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커브길은 중앙선에 붙어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앙선에 붙어서 운전한다는 건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니까 최대한 차들이 상충이 나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붙어서 운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한다. 그죠? 배려를 하는 겁니다. 배려 운전이에요, 이거. 네, 저 차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뭐 직접 이렇게 응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배려를 해줘서 지나가게 해주고 나도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답은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통과한 후에 우측의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커브길 주행해야 되고요.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4번 Y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교차로란 얘기죠? 네,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되나요? 하는 거죠. 반대편 도로에 차가 없을 경우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도 상관이 있죠.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중앙선 침범입니다. 교차로 직전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방향지시등 깜빡이요. 깜빡이 언제 켜는 거예요? 교차로 30m 전방에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거기 다 가가지고 그제서야 깜빡이 켜고 그럼 뒤차가 헷갈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차로를 지나고 나서 좌측 방향지시등은 작동한다. 지나고 나서 켜서 뭐 합니까? 이미 다 왼쪽에 온 상태인데 의미 없죠. 교차로 이르기 전에 30m 이상의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뒤차도 알고 앞차도 알고 안전하게 서로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과 함께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펴서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한다. 그죠? 깜빡이 켰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상황 봐가지고 피할 수 있는 거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0m 전에 깜빡이 켜라. 그리고 주변 상황 충분히 살펴서 안전 확인한 다음에 통과하라.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5번. 다음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버스 정류소가 보이고요. 차가 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보면 뭐 차로 폭이 좁아진다거나 다양한 이유들로 지금 이쪽 왼쪽 차로로 변경을 하라 이런 노면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보죠? 정차한 시내버스가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경운기를 반복 사용한다. 경운기 나오면 틀린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뒤따르는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왼쪽에 차가 오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차로 변경을 할 테니까요. 맞는 얘기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보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합니다. 그죠? 왼쪽을 보고 차 오는지 본 다음에 후사경, 백미러 보고 차안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 차로 변경한다. 틀렸죠? 이게 틀렸어요. 차로 변경은 안전하고 천천히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문안횡단할 수 있으므로 버스 앞으로 빠르게 통과한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여기 버스 앞으로 이렇게 문안횡단으로 막 건너간다는 얘기죠? 합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버스 앞으로 갈 때는 서행을 해야 되죠. 이거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나갈 때요. 버스 왼쪽 앞쪽 바퀴 있죠? 그 바퀴를 쳐다보면 돼요. 그거 쳐다보면 사람 보행자의 발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몸통은 나오지 않더라도 발만 보고, 아, 저기 지금 보행자가 나오려고 한다. 이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무단횡단 사고로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팁이었고요. 네. 안전운전 두 가지는 정리를 하면 정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뒤따르는 차량이 진행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좌측 방향지시등 켠 다음에 백미러 후사경 보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한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6번이요.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양방향 2차로, 그래서 총 1차로 도로고요. 차로 앞지르기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차가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고 있으므로 경운기를 계속 사용하여 이를 못하게 한다. 경운기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차 불법이지만 내가 굳이 그거 가서 막 왜 앞지르기 하냐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있으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신도 그 뒤를 따라 앞지르기를 한다? 안 되죠. 앞차 지금 불법입니다. 중앙선이 황색 신선 구간이므로 앞지르기에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죠? 황색 신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교통 흐름상 앞지르기 하고 있는 앞차를 바싹 따라가야 된다. 바싹 틀렸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전방 우측에 세워진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요 차요. 요 차. 언제 출발할지 알 수가 없죠. 갑자기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조심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중앙선이 황색 신선 구간이므로 앞지르기에서는 안 된다. 3번과 전방 우측에 세워진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5번.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17번. 고갯마루 부근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고갯마루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언덕 이렇게 넘는 거죠?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요 옆에서 보면 아마 길이 이렇게 생겼겠죠? 차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내가 만약 속도가 빨랐으면 어떡해요? 그냥 휙 넘어가겠죠? 예, 여기 만약에 차가 여기쯤에 저 너머에 차가 이렇게 있는 상태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충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 유지하지 말고 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한다. 그치?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 여기 건너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건너편에 맞고요.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속도 높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해도 안 되고 높여도 안 돼요. 감속을 해야 됩니다. 내리막이 보이면 기어를 중립해야 된다. 내리막에서 기어 중립해 두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기어 중립해 두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어를 뺀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급커브와 연결된 구간이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노면 표시에 급커브라고 써 있네요. 급커브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지금 휜다는 얘기예요. 전방에서. 근데 지금 언덕길인데 넘자마자 급커브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주 위험하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을 해야 되고 급커브가 나올 거니까 연결된 구간이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18번 회전교차로네요. 회전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다. 그죠? 마치 라임처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 차량이 양보한다. 맞는 얘기죠. 회전 차량 우선. 직진하는 차량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반대 얘기가 써있네요. 틀렸죠.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회전하는 차량에 경운기를 사용하면 진입한다. 경운기 나오면 틀린 거죠. 회전 차량은 진입 차량에 주의하면서 회전을 한다. 회전 차량도 자기가 먼저지만 진입하는 차량 주의를 해야 돼요. 사고는 피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7대3까지 나오죠. 회전차가 3, 진입차가 7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진입차가 회전하는 차량 부딪히게 되면 그렇게 가져가요. 8대2까지도 나오는 예, 상황이죠. 요즘에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회전하는 차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2라는 과실이 붙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되죠. 첫 번째 회전 차량이 지나간 다음 바로 진입한다. 안 되죠. 회전 차량 만약 붙어서 딱 두 번째 차량이 돌고 있으면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몇 번째 차량이 됐던지 간에 충분한 간격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거 두 개는요. 회전차가 우선이므로 진입차가 양보한다. 그리고 회전차는 진입차에 주의하면서 회전한다. 1번과 4번 되겠습니다. 719번 전방 버스를 앞지르기 하고자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버스가 지금 1, 2, 3, 4차로 1, 2, 3, 4차로 중에 3차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앞지르기를 할까요? 하는 거죠.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틀렸죠. 이 우측이 아닙니다. 반드시 왼쪽으로 좌측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맞죠? 또 전방 버스가 앞지르기 시도할 경우 동시에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앞지르기 하는 차 또 앞질러선 안 되고 앞지르기 동시에 해서도 안 됩니다. 맞는 얘기죠. 뒤차의 진행에 관계없이 급차로 변경을 하여 앞지르기 한다. 급차로 변경 틀렸죠. 법정 속도 이상으로 앞지르기 하면 속도 위반입니다. 이거.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와 전방 버스가 앞지르기 시도할 경우 동시에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0번 황색 전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황색 전멸 어떻게 해야 돼요? 서행하면서 통과, 그죠? 부적,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서행한다. 맞는 얘기고요. 위험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 늘 해야 되는 거죠, 위험 예측은.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다? 그대로 통과해서는 안 되고 속도 줄여서 서행하면서 통과합니다. 전방 좌회전하는 차량은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이 차가 좌회전 들어온다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정지선 통과 전이고 제가 선진입이면
정지해서 양보를 해줘야 되고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 차 언제 좌회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대로가 틀렸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거 횡단보도죠? 보행자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를 하면서 통과를 해야 되죠. 맞는 얘기예요. 운전방법 바람직한 거 두 개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서행을 해야 되고요. 횡단보도 건너려는 보행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